먹태 좋아해요? 먹태요? 나쁘지 않죠. 근데 안 팔아요. 뭐?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저는 도승빈이라고 합니다. 성함 어떻게? 저는 김소희. 김소희. 혹시 저희 어색한데 사진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네. 좋아요. 저는 땡땡보다는 땡땡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가치관? 가치관 감이 안 나. 어려웠나? 저의 이상형은 마음이 예쁘고 성격이 맞는 사람입니다. 거겠죠? 건가요? 비슷해요. 아, 비슷했어요? 네. 저는 사진을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오. 저 혹시 저거는 이제 배우 활동 하실 때 사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연기 쪽으로 하시는 거죠, 계속? 어릴 때 했었어요. 어릴 네. 때? 아, 이게 옛날 사진이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도 계속 배우 활동 하시고 계신 거예요? 20살 때까지 했다가 지금 복귀한 지 이제 한 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쉬다가 다시 나오신 거예요? 네. 다른 일 했었어요.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그건 비밀이요. 아, 그래요? 아, 비밀이구나. 좀 있으면 차차 아, 네, 알게 되지 않을까요? 약간 모델 일 하시나요? 네, 비슷. 옷도 되게 잘 입으시네요. 아, 그래요? 저 옷을 너무 못 입어가지고. 그래요? 지금 너무 괜찮으신데? 아, 진짜 옷을 너무 못 입어서. 아, 진짜요? 너무 부러워요, 옷 잘 입는 분들. 근데 저도 뭔가 잘 입는다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매치해보고 이러는 거. 아, 옷 사고 이런 거? 네, 사고 좋아하는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럼 혹시 어디서 모델 활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쇼핑몰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직접 모델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고를 만했네요, 옷을. 여행 가신 거? 네. 아. 여행 가셨을 때 사진인가요? 맞아요, 정확했어요. 여행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여행 진짜 좋아해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 저 가본 것 같은데 오름 이런 건가? 오, 약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무슨 오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저도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행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시간상 좀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바쁘시구나. 아, 좀 그런가? 국내는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강릉 갔을 때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강릉. 거의 되게 좋지 않아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어디서 많이 본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패션쇼? 네. 패션쇼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아, 제가 그 패션 브랜드 서포터즈 또 잠시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에서 패션쇼 하고 이제 뒤풀이를 갔는데 이제 이분이 계신 거예요. 압도적인 소두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 많은 거 좋아하세요? 막 1 정도만 아니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그 어떤 공간을 갔을 때 사람이 북적북적하면 좋진 않더라고요. 되게 아닐 것 같은데. 다 그러시더라고요. 저기는 사람 많이 없었나요?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하고 이제 기빨려서 집에서 누워있고. 혹시 남자친구랑 저런 곳 같이 가게 된다면 2인 남자친구가 좋아요? 아니면 아이인 남자친구가 좋아요? 너무 2이면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하고 챙겨주고 이러면은 뭐 2든 아이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승빈님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성향이 괜찮으세요? 아니면 아이가 괜찮나요? 사실 진짜 둘 다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골라야 된다면 저는 이? 약간 같이 이렇게? 아니요, 저는 이렇게 놀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즐기는 스타일이라.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여자친구가 약간 신나 있는 그... 네, 약간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요. 오, 보드? 보드 타시는 거? 보드요? 보드 아니에요. 스키. 아, 스키예요? 네. 아, 뭔가. 네. 아, 스키 좋아하세요? 네, 스키 타는 거 좋아해요. 오. 스키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스키를 좋아했는데 스키 타다가 진짜 넘어져서 다쳤어. 네, 다칠 뻔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못 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다친 사람을 구해주는 패트롤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와, 스키 엄청 잘 타시나 보네요. 열심히 타. 아 잘하시는 걸 이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안전하게 타는 것 같아요. 저는. 안전하게. 네. 오,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넘어졌을 때 죽나 했거든요. 여기서 나 죽는 건가 했거든요. 근데 뭔가 계셨으면 약간 제 생명의 의미니. 그렇죠.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5분 안? 운동하세요?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하세요? 진짜 최소 3번은 가려고 해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이요? 네. 1년에 3번이 아니고. 아니. 운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되게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무게 드는 거라. 거기서 오는 성취감. 네,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엔 자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세요? 좋아했었어요. 아 했었어요? 아 군대 있을 때까지만 운동하다가 저녁 하고는 나태해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어.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운동이요? 운동 그쵸. 오 할로윈? 맞아요 할로윈 날이. 그때 사람 많았어요? 아니요 저는 충북에 있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분장 같은 거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드라큘라 하신 거죠? 맞아요. 잘 어울리시네요, 드라큘라. 혹시 이 사진은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저, 제 가게.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무슨 가게예요? 술집이에요. 아, 그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혹시 술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오, 네, 술 먹어요. 그럼 한번 놀러 오실래요? 충북이라고 했죠. 네. 아, 열심히 한번 가볼게요. 먹태 좋아해요? 먹태요? 나쁘지 않죠. 근데 안 팔아요. 아, 뭐? 네, 한번 꼭 가겠습니다.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네. 아, 꼭 가겠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노비머리. 회사 다니세요? 네. 직장 다니고 있어요. 우와. 노비 생활을 하고 있죠. 노비 치고는 너무 네, 화려한데요. 혹시 어떤 회사 다니세요? 아 저는 이제 MCN 회사에서 그냥 마케팅 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셔서는 쇼핑몰? 네. 와 엄청 바쁘게 사시네요. 뭔가 하나는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둘 다 그냥 하고 싶어서. 진짜 저랑 가치관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뭐든 할 수 있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는 성격이라 저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소개팅이 처음이라. 아 저도 네.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질문 한번 맞춰볼게요. 네. 승빈님은 외면보다는 내면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니구나. 네, 저는 돈보다는 꿈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돈도 벌어보고 장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봤는데 배우라는 꿈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돈보다는 꿈이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네. 저의 이상형은 웃는 게 예쁘고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오, 완전 비슷해요. 그래요? 저는 이제 웃는 게 예쁘고 웃음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했거든요. 살짝 아쉬운데. 아, 그 다 맞추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아, 왜 갑자기 이거 핸드폰을 꺼내신 거죠? DM으로 연락. 저가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소희님 연락 준 것 같은데. 아 그럼 이제 받으셨으니까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연락 받을게요. 진짜죠? 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 술집 가야 돼가지고. 주소 보내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받아주세요. 네.